네, 다음은 영국 현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선화 영국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일 유럽 증시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목요일장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1.14% 상승했고, 독일과 유로스톡 50 지수 모두 1.9%대 상승했습니다. 네, 프랑스는 1.6%대 위로 마감했습니다. 네, 영국의 경우 유가와 금속 가격이 상승하며 원자재주와 은행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소식에 구리 가격이 20개월 최저치에서 반등하면서 글렌코어와 앵글로 아메리카는 각각 6%대 이상 상승했습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택 건설 업체인 퍼시몰은 상반기에 인도한 주택 수가 예상보다 적다고 발표한 후5% 하락했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 자동차주들의 상승세 가 눈에 띄었는데요. 다임러 트럭, 포르쉐, 폭스바겐 모두 5%에서 7%대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 보건 제약업체들 지멘스 헬시니어스, 바이오스도르프, 심라이즈 1%에서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주 스텔란티스와 르노가 6%에서 7% 상승 마감했고 설비업체 알스톰,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 각각 7%, 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명품업체 에르메스는 2.5%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유럽 시장에서 사실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사임 소식을 밝혔는데 현지 분위기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목요일 오전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가 총리직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임 성명에 따르면 새 보수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시 총리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전 장관들을 포함하여 많은 보수당 의원들은 존슨이 즉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슨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은 브렉시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점화되어 왔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파티게이트 스캔들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과 성추행 혐의가 보고된 전 부국장인 크리스 핀처를 임명하자 보수당인 토리당 내부에서 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을 품었고 이번 주 화요일에 그의 강요인 재정장관과 보건장관들이 연인 사임을 표하자 목요일 아침 총리는 사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존슨의 사임에 대한 영국 비즈니스 CEO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종식시킬 기회로서 존슨의 성결정을 환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부의 내각 구성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런던 상공회의소 최고 경영자인 리처드 버지는 다우닝가의 사건이 영국의 무능과 부도덕,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영국의 국제적인 명성과 투자 매력을 손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부분 비판은 브렉시트 관련해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영국 인증 표시, 북아일랜드에 대한 분쟁, 그리고 브뤼셀의 금융 서비스의 협력 진전 부족이 해당이 됩니다. 존슨의 뒤를 이을 다수의 후보자들은 앞으로 며칠 안에 출마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뚜렷한 선두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빠르면 9월까지 다음 총리가 선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빅테크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대상으로 지금 영국도 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국의 반독점 감시단체인 영국 경쟁시장국 CMA는 미국 기술 대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영국 내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글로벌 규제를 조사 중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영국 내 시장에서 판매자에게 아마존의 관행이 반경쟁적이며 고객에게 더 나쁜 거래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 규제 당국은 제3의 판매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사용하는 방법과 프레임, 레이블을 판매하기 위한 자격 기준 설정 방법 등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MS와 비디오 게임 제조사인 액티비전과의 거래가 영국에서 해당 산업의 독점 여부에 대한 1단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피니피브 데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에 관해 거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인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미국 거대 기술 회사들이 CMA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TV 영국통신원 안선아였습니다.